안녕하세요. 22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한번 보시면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분에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요. 단락전류는 순간적으로 아주 큰 전류가 흐르다가 점차 감소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돼 있어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요. 그 2번에 보시면 전격전압이 100V래요. 전격전압을 V라고 했을 때 100V.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50이래요. IA가 50. 그 다음에 1500rpm이랍니다.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가 1500이랍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1500회전 했대요. 직료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랍니다. 이 전동기의 무브의 속도가 얼마냐? 무브였을 때 속도를 구하래. 그리고 단, 전기자 저항이 0.1이랍니다. 전기자 저항 RA가 0.1옴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속도 구하는데요. 전동기는 역기전력 E가 K파이 N입니다. 그럼 이 회전수하고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격에 대한 역기전력일 때는 전격에 대한 속도가 나올 거고요. 무브하시에 대한 역기전력은 무브하시에 대한 속도가 나오겠지. 그럼 가까운 거 곱해서 좌측으로 가는 거니까 n의 e0, 니꼬로. 먼 것끼리 곱해서 우변으로 가는 거니까 e의 n0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n0 구하는 거야. 그럼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2분의 e0의 n이지 뭐. 그럼 문제상에서 n은 줬어. 전격 속도는 줬으니까 전격에 대한 역기전력과 무브하시에 대한 역기전력만 구해주시면 돼. 그럼 분권 전동기에 대한 역기전력 기본 공식이요.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 생겨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V라는 것이 얼마냐면 100. 빼기 전기자 전류라는 것이 50. 그 다음 전기자 저항이 0.1이죠. 그럼 둘이 곱하면 5니까 95V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역기전력 또 하나 구하는 거지. 역기전력 E는 단자전에서 전압가를 빼시면 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무부하시랍니다. 무부하시면 부하가 없다는 얘기니까 부하전류가 0이에요. 그럼 V하고 같은 거네. RA에다 0 곱해봐야 0이니까 그럼 100이지 뭐. 그럼 이제 두 개 구했으니까 거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격이었을 때가 95고요. 무브하시가 100이고요. 회전수 전격이었을 때가 1500이래.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빵 두드겨 보시면은요. 157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3번은 뭐 용어에 대한 거죠. 트랜지스터에 대한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용량이 적어서 비교적 저전용에 주로 사용되는 전용용 반도체가 뭐네요? 그건 MOSFET입니다. 4번이니까 답으로 좀 하나 보시면 되고. 4번. 변압기에 대한 내부 단락 및 지압 고장 검출용으로 쓰이는 계정기가 뭐네요? 그럼 비유차동 계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분권 가동 복권 발전기에 내부 계선을 바꾸어서 직권 발전기로 하고 싶대요. 그럼 이제 내분권 복권 발전기를 그리면요. 이 계좌하고요.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됐으면 직권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때 바깥에서 계좌를 하나 연결하면 외분권이고요. 내분권이니까 안에다 연결시켰다는 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내분권에 대한 결선도입니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전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렬 연결된 게 직권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분권 계좌입니다. 이게 이제 내분권인데 이걸 뭘로 만드냐? 직권으로 만들어요. 그럼 직권은 전기자하고 직권계좌 직렬로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끊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계좌를 끊어서 날려버리는 걸 개방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분권계좌를 개방을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권계좌를 개방한다.
답이 2번입니다. 만약에 분권으로 발생해라 그러면요, 직권계좌 쇼트 단락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자하고 계좌가 병렬만 되어 있는 게 분권이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직권으로 만든다. 지금처럼 직권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분권 계좌를 개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복권으로 만들래, 복권. 복권으로 만들어라면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인지 개방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둘 다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직권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분권 계좌를 개방, 오픈시켜버리시면 된다. 그 다음 6번. 동기 전동기에서 자기 동법에 대한 계좌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기동법에서 기동 시에 계좌 권선을 단락시켜 놓는 이유는 1번입니다. 고압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동시키는 순간에 계좌의 고압이 유발돼서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단락을 시켜 놓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공급 전압이 220V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부하시 슬립이 4%래요. 그럼 V1 이꼬로 220을 가했을 때 전부하시 슬립이 S1 이꼬로 4%가 나왔답니다. 그때 전압이 10% 낮아졌대. 그러니까 V2가 V1에 비해서 10% 낮아졌으니까 90%가 됐다는 얘기고 0.9배인 전압을 가했대요. 그때 슬립 S2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슬립 S는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반비례식을 이용하시면 돼. 그럼 슬립 S1은요, 자기 거, V1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할 거고, 슬립 S2는 자기 거, V2의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각각 걷기를 곱해서 좌변으로 보내면요, V1의 제곱에 S2입니다. 니꼬로, 먼 걷기를 곱해서 우측에다 놓으면, V2의 제곱에 S1이지. 우리가 구하는 건 S2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나눗셈이니까 건너가 곱셈 되니까 제곱으로 묶으면 V2, V1의 제곱에 S1이지.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돼. V1은 기준값이고요. V2는 0.9의 V1이래. 그거 제곱. S1이 4%입니다. 그럼 V1, V1은 약분되잖아요. 약분되고 여기 1만 남겠죠? 그럼 계산기 눌러보시면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로 돼 있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8번.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 이 수차 발전기 그러면 도유극형입니다.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 그러면 비도유극형입니다. 그래서 1번, 터빈 발전기는 비도유극기다. 맞습니다. 2번에 수차 발전기 2 또는 4극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터빈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차 발전기 주로 고속기가 아니고 저속기입니다. 터빈 발전기 저속이 아니고 고속이에서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맞는 거다.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냉각 방식 중에서 유입, 잔행시계로 표시되는 기호는 뭐냐 그랬어요. 그럼 유입 잔행식은 ONAM입니다. 기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했을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동기 발전기에 대한 병렬 운전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해서 뭐 이런 게 있었죠. 크, 위, 주, 파. 상이다라는 게 있어요. 주, 크기, 크라는 얘기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는 위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는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파, 파형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상,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동기 발전기에 대한 병렬 운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크, 위, 주파상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크기가 같지 않을 때, 불일치했을 때, 그때 무효순환 전류라는 것이 흐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쓴다면, 위상이 불일치했을 때,
위상이 같지 않으면요, 동기와 전류라는 것이 흐릅니다. 그래서 뭐 동기화 전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유효행류다 그러고요. 무효순환 전류는 무효행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차가 생겼을 때라는 얘기에서 크기의 차가 생겼을 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위상이 같지 않을 때니까 2번, 위상의 차가 있을 때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말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이 병렬 조건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근데 전압, 계좌, 저항은 다 맞습니다. 근데 2차 여좌법은 관계없어요. 요거는 이제 속도 제어는 맞지만 이건 유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입니다. 이건. 그 유도 전동기 중에서도 권선형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에서 4번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부가적으로 본다면요. 이 전압 제어 그러면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운전 효율이 좋다라는 거. 이게 좋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전압 제어 식으시면 되고요. 이 계좌 제어 방식 하나만 외우세요. 이건 정출력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 정출력 제어가 가능한 방식, 그러면 이제 계좌 제어법 쓰시면 돼. 저항 제어 방식은 이제 종류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1, 2, 3번은 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맞는데, 요 2차 여좌법은 유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이다.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11번.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2차 측의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가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 다음 13번. 3300V 60Hz 변압기의 와류선이 360W래요. 전압을 3300V를 가했을 때 와전류선이 360이래요. 이 변압기를 2750에 50Hz 사용했을 때 변압기에 대한 와류선은 얼마가 되느냐 했어요. 그럼 우리가 V1을 처음 거가 3300이래요. 그 가했을 때 와전류선 PE1이 얼마가 발생해? 360이 발생했답니다. 그때 전압 V2를 2750을 사용을 하면 그때 와전류선은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본 거야. 그럼 변압기에 대한 와류선은요, 전압의 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게끔 돼 있어요.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럼 PE1이면요, 자기 거 V1의 제곱에 비례할 거고, PE2면 자기 거 V2의 제곱에 비례하겠지. 그럼 가까운 거 곱해 좌측에다 놓는 거니까 V1의 제곱에 PE2. 먼 것끼리 곱해서 우측에다 놓는 거니까 V2의 제곱에 PE1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PE2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묶으면 V2의 전체 제곱에 PE1이네 뭐. 그럼 갖다 숫자만 넣으시면 되겠네. V1이라는 것이 3300. V2라는 것이 2750. 그거 제곱. 그 다음 PE1이 처음에가 360. 두들겨 보시면 250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의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럼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저항도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에 의한 단락조를 적게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역류를 좋게 하는 것도 맞고, 보상권선 이용해서 전기자 반열 제거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2번이 잘못돼서. 변압기에 대한 기전력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한다라는 거죠. 2번이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유도 전동기의 토크와 전동기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래요. 그 유도 전동기에 대한 토크 T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끔 돼 있어. 또는 뭐 2차 입력의 비례, 동기 속도에 대해서 반비례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으로 물어봤으니까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입니다. 또는 뭐 2차 입력 동기 속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입력에 비례, 동기 속도에 반비례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어떤 변압기의 전부하 시 동선이 270이래. 동선을 우리가 PC라고 쓰죠. 270이랍니다. 와트. 철선이 120와트래. 철선은 PI라고 쓸게요. 120와트랍니다. 이었을 때 이 변압기를 최고 효율로 운전하는 출력은 전격 출력의 약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세요. 최대 효율 발생 시 부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효율이 발생하려면 어떠한 부하를 걸어야 되느냐 물어본 거야. 그럼 최대 효율 시 부하 n분의 1은요. 기본 공식이 루트 pc분의 pi입니다. 그건 갖다 숫자 넣는 거지, 루트. PC라는 게 동선인데 270이야. PI는 철선인데 120.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돼. 요거 띵가띵가 눌러보시면 66.7%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부하 중에서 66.7% 정도를 걸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효율 시 발생되는 부하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66.7%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삼상 유도 전동기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것.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거래요. 그럼 직류 밀리볼트계법, 스트로보스코프법. 그러니까 수화기법은 다 맞아. 근데 2번. 동력계법은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제 토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관계없다. 나머지는 다 슬립 측정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만 틀렸고. 그 다음 이제 18번. 변압기 유, 열화 방지 중에서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그럼 열화 현상, 그러면 이제 변압기 호흡작용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분이나 불순물이 절연 후에 침투되는 현상인데요. 그걸 방지하는 방지법이에요. 그럼 밀봉시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흡착제 방식도 맞고요. 콘서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맞아. 근데 3번이 틀렸네. 수소가스로 봉입하는 게 아니고요. 질소입니다. 질소가스 봉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돼야 되는데 수소로 잘못 들어가 있다. 3번이 답이고요. 19번. 부하전류가 50A래. 그럼 부하전류는 I라고 쓰고요. 50A랍니다. 그 다음에 단자전압 글쎄요. 그럼 단자전압은 V라고 표현하는데 100V랍니다. 이때 직류 직권발전기, 직권발전기랍니다. 뭐 타여자도 있고 직권도 있고 부권도 있고 복권도 있는데 직권이랍니다. 유기기전력이 얼마네요. 그 직권발전에 돌렸을 때 유기되는 전압을 구하래. 그리고 조건이 들어갔어요. 단 전기자 저항과 직권계좌 건선의 저항은 각각이랍니다. 각각. 그러니까 전기자 저항 RA하고 직권계좌 저항 RS가 각각 똑같이 0.15mm래. 그때 전기자 반전과 브러쉬의 접촉저항 및 자기 부하는 모두 무시하라 합니다. 그러면 직권발전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생긴 거지 뭐. 전기자 하고요. 계좌가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연결된 거지 뭐. 그럼 이제 전기자 저항이 있을 거고요. 직권 계좌 저항이 있겠네. 그럼 직권 발전기를 회전을 시키면 자속 끊으면서 전압 2가 만들어질 거고요. 유기된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 나오겠지. IA. 직권 계좌 전류도 흐르겠지. 부하 쪽으로도 흘러가겠지. 부하의 전류 흐르면 단자 전압도 걸립니다. 그럼 이제 유기되는 전압 2는 단자 전압에다가 전압가를 더하는 거야.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가 있고요. 직권 계좌 저항에 전류 흘렀을 때 전압가도 있고요. 그거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 거로 V 플러스 IA나 IS나 전류는 다 똑같아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IA나 IS나 I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IA로 묶어도 됩니다. 그럼 RA 플러스 RS지.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되네. V라는 것이 100. 플러스 전기자 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같은 거예요.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부하 전류 줬잖아요. 50. 가로 열고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좌 저항이 둘 다 0.15mm라고 줬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10V가 나옵니다. 그래서 110V로 되어 있는 거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교류를 교류로 직접 변환하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하는 전력 변환기는 뭐냐 그랬어요. 이건 이제 전력 변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있고요. 직류를 또 교류로 바꿔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직류를 또 직류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게 있어. 총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컨버터다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뭐 정류기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인버터다 그럽니다. 인버터. 그 다음에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초포형 인버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사이클로 컨버터다 그럽니다. 부가적인 거 하나 쓴다면요. 이 초포형 인버터는요. 직류를 직류로 바꾸다 보니까 직류를 직접 제어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직류를 직접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초포형 인버터 찍으시면 돼. 직류를 직접 제어한다. 사이클로 컨버터는요. 교류로 교류로 바꾸는 거에서 주파수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 교류니까 주파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변환기로 사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이클로 컨버터 찍으시면 됩니다. 그 요 문제는 이제 교류로 교류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사이클로 컨버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산업기사 문제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